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관일이고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6개, 7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책 쓰고 강의하고 유튜브 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배웠는데, 예. 아, 작가님 그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봤을 때는 예. 한 50대 후반 내지 60 정도에서 봤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실제 나이가 이미 70을 예, 넘으셨다고. 올해 우리 나이로 아, 74살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세월이 후딱 아, 지나가나요? 네. 그 제가 이력서를 쭉 봤는데, 그 이제 대한석탄공사에서 사장을 하시다가 그 명강사가 되시고 막 노력하시고 지금 이제 스타 유튜버가 되신 예. 거잖아요.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후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뭘할 것이냐를 다룰 때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시작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른 살 때, 오, 예, 정확히 서른 살때 네. 첫 책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근무했어요. 오. 그때의 농협의 연수원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요원으로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일종의 훈련을 받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에서는 오르락대로 올라가다가 네. 나중에 농협을 떠난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행정에서 부지사하고 또 와. 뭐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석탄공사 사장을 야, 끝내고 네.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환갑 때예요. 네. 환갑 때인데 뭘 할까 하다가 아 이게 옛날에 했던 그거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아주 쉽게 연착륙한 거죠. 자연스럽게 강의하고 책 쓰는 것으로 하다가 4년 전에 네. 또 젊은 분들이 이 젊은 분들하고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젊은 분이 유튜버 하세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유튜버 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소개해줘가지고 4시간을 배웠어요. 네. 4시간 배워가지고 편집하는 거. 사람들은 되게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여기에 신경 네, 쓰는데 그건 맞아요. 사실 아무것도 그쵸, 아니란 그쵸. 말이에요. 예. 콘텐츠지. 그쵸. 그래서 4시간 배운 다음에 이제 유튜브 했는데 4년 만에 20만 넘은 거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의 주제가 말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번 책의 주제가 그 화법, 말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 유황 나왔으니까 이제 책 표지대도 보여드려야죠. 예, 이 네네네. 책입니다. 예, 50의 말 품격서. 이 네. 책을 지금 냈는데 이게 61번째 책이에요. 오, 61번째 책. 네. 그왜 말에 대해서 쓰기를 쓸 작정을 했냐면은 네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 토크포비아라고 네. 말하는 데 대한 아, 그쵸. 공포감이 없잖아 예, 있어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계속 문자를 보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은 전화 받는 게 그걸 콜포비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담스럽죠. 예, 그렇습니까? 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배달의 민족이 잘 되는 게, 예. 이 가게에 전화해서 주문하는 게 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선택해서 이런 것도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 보내고 카카오 이거 톡 보내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말이죠. 아주 왠지 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다고.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대화를 안 하고는 말을 안 하고는 살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거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네. 오히려 전화를 잘 걸고 대화를 잘하는 능력을 갖추는 건 오히려 그건 경쟁력이죠. 부담스러워할 때. 왜냐하면 어차피 속된 말로 반반은 꼰대거든요. 예, 그쵸. 예, 예, 그쵸. 반은 젊은 사람이고 반은 네. 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예. 저 대화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상대를 해야 될때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 이거 보내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포장머리 없다 이럴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잘해 필요가 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요새 욕이 횡행해요. 욕. 아, 네, 욕, 예, 욕문화. 비속어, 예. 예. 뭐,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요. 하도 줄임말을 써가지고 그쵸. 요즘은 무엇이 표준어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누군가가 이 말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접근을 하고 좀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네. 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중고등학생들의 99%가 욕을 상용화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녀 비율을 따져보니까 네. 여성이, 여학생이 욕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물론 오. 조사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또 우등생이 욕을 더 아, 잘한다. 그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지 욕을 네. 창조해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
말 품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왜 50이냐면은 여기가 네. 이제 꼰대와 아닌 거의 경계선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50쯤 됐으면 네. 이제는 좀 말도 품격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의 말 품격 수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실제로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퇴직하시면은 이제 그 부부 간의 대화 단절, 네. 이것도 또 자식 간의 대학 단절 같은 게 심각하잖아요. 예, 예. 이런 어려움 실제로 없으셨나요? 왜요? 저도 뭐 다 똑같이. 네.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네.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좀 네. 말 허리를 자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꼰대 기질이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무슨 얘기하면 중간에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허리 좀 자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섭섭한 게 아니라 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할 거리가 발생했잖아요. 아~ 모든 걸 콘텐츠와. 그렇죠. 네. 옳지. 요거 가지고 또 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또 뭐 유튜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하고의 이 대화도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네. 그렇게 아니고 이게 심판관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또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를 끊게 되고 네. 거기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네. 제가 이제 뭐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1인 기업이고요. 네. 집에 서재를 네. 이 방 두 칸을 이렇게 터가지고 네. 넓게 해놓고 거기가 내 사무실 겸 뭐 스튜디오 겸 네. 놀이터 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집에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몰랐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니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 그만하라 그러면 또 저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옳거니 또 유튜브 할 건소 생겼구나 네. 해가지고 잔소리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잔소리란 네.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런 자극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네. 콘텐츠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퇴직해가지고 그 부부간의 대화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네. 이제 그런대로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대립의 상황은 뭔가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 부부간이 아니라 네. 부부간도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게 그렇구나, 네. 옳지, 맞아, 네 말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립 받아요. 네. 대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네. 얘기를 나눌 때 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요거 끝나면 난 무슨 말을 할까 요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네, 대화. 그쵸. 상대가 있어가지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티키타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페인에서 말하는 예, 탁구 그쵸.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성어 같아요. 티키타카, 티키타카. 그죠? 그러네요. 예. 진짜. 예. 의성어 같은데 네. 그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네. 가만히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면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립을 하니까 제발 네. 대립은 그만하시고 네.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맞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래 참 좋은 얘기야. 굿. 화이팅.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할 때 좀 생각하면 좀 뭐 마음가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게 대화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유식을 뽐내려고 하지 말고 네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나게 말을 하도록 하라는 거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질문하면 네. 됩니다. 오, 네네. 질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어?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재미있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아, 그게 어쩌고 저쩌고 재미있었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끊어서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 질문이 굉장히 아주 대화하는데 네. 힘도 안 들이고 좋습니다. 질문만 계속 던지면 상대방은 네. 그냥 신나게 말하죠. 네. 그 다음에는 경청해주면 되죠. 들어주면. 예, 그래서 대화할 때에 질문을 잘 활용하라는 거. 이 질문법에 대해서는 네.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나훈아 선생이 아주 애타게 찾은 테스형. 테스형. 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잖아요. 네. 네. 네.
일설에 의하면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글을 많이 쓴 게 아니라 말로 주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기록이 별로 남지 않고 말에 대한 것이 제자들이 쓴 게 남았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저도 굉장히 그 좀 문제를 느끼는 부분인데 그 짜증 화법.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짜증을 좀 쉽게 내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일단 이 짜증 화법이란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이 또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증 화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서로 대화를 할 때 보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은근히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건 그치.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면은 아,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나면 말이야. 막 승질나 이런 거요. 네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금 짜증화법을 구사하는데 우리 모두가 짜증화법의 언저리를 돌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네. 왜냐 짜증화법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네. 첫째는 말 가로채기. 말 가로채기. 예. 뭔 얘기하면 끝까지 참질 못하고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네, 끊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제 아들이 얘기한 대로 말이죠. 네. 허리를 자르는 거죠. 야 그거 아니고 다 말 끝나기 전에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어제 말이야. 내가 널 불러가지고 밥을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밥을 사려고 한다니까 야 부르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너 못 불러서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국말은 네. 그러니까 중간에 말 허리를 자르지 말고 가로채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토다는 거 토다는 거? 예, 토다는 거 예. 정말 토 나옵니다 아. 예?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네. 이게 토다는 거 정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짜증화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깐족거리는 거. 깐족거리기. 예. 네. 야, 나 요번에 담배 끊기로 했다 그러면은 네가 벌써 담배 끊겠다고 한 게 몇 번째냐. 아. 요 따위로 얘기하는 거 말이죠. 그쵸, 그쵸. 예. 사람 은근히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깐족거리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 자기 말만. 예. 참 짜증나죠. 듣지 않는 거죠. 요전에 어떤 사람하고 네. 대화를 나누는데 네. 이 어조의 높낮이도 없이 그냥 졸졸졸졸졸졸졸졸 하는데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은근히 짜증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끊을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중간에 그냥 잠깐만 이렇게 끊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을 가로챈다든가 토를 단다든가 깐족거린다든가 자기 말만 한다든가 이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과감하게 자기를 혁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속이 후련하다. 아 대화 나누는 게 참 좋다. 그 친구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짜증화법을 고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를 자기하고 대립해봐가지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네. 그래서 속으로 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네. 내가 혹시 깐족거리는 건 아닌지 말 허리를 끊는 것 하나만 안 해도 짜증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네 가지가 되게 해당돼요. 그쵸, 부부간에 말 허리 끊고 말이죠. 야, 이제 잠깐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깐족거리고 말이죠. 아내가 말이죠. 뭐 이제 찌개 같은 거 맛있게 끓여 왔잖아요. 그러면 네. 어때 맛있지? 이러면 당신은 실력이 늘지를 않아. 요 따위로 깐족거린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짜증화법을 꼭 고쳐서 네. 예, 제가 삼겨를 늘 얘기해요. 삼겨. 삼겨. 네. 삼겨. 네. 제가 만든 건데 네. 격려, 겸손, 경청. 오, 네. 예. 그러니까 짜증화법을 탈출하려면 네. 마음속에 삼겨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격려, 네. 그래 맞다, 칭찬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 좋은 얘기다, 참 맞는 얘기다 이렇게 격려. 그다음에 네. 겸손. 겸손은 뭐냐면은 자기가 심판관이 되지 말고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떠냐 하고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경청. 끝까지 잘 듣는 이걸 통해서 짜증화법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게 이제 네. 처음 본 사람들하고 뭔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사실 좀 낯설고 어렵잖아요. 이게 참 예, 네. 어려워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말 허리를 끊었잖아요. 네. 얘기하는데. 아, 아닙니다. 예. 벌써 네. 제가 화법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저도 네. 모르게 그냥 아, 요거다 싶으면 말 허리를 끊는다고요. 아, 아닙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예. 이게 네. 처음 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토크 포비아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특히 젊은 분들, 네. 젊은 분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네.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네. 그렇게 활기차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나이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머뭇머뭇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저 역시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이것도 네. 꼰수 잡았다.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맞는 게 네. 처음 만난 사이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네. 특히 이걸 개발하게 된 동기가 연애의 맛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TV 조선에. TV 프로그램. 예, 예. 네. 연애의 맛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제 그 뭐죠 미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무슨 말을 해줄지 몰라가지고 쭈뼛쭈뼛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맞아요. 저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아, 말을 저렇게 못하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애우기 쉽도록 제가 앉아서 궁리를 했어요. 네네. 계속 궁리해가지고 어떤 요령으로 말아야 될까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딱 해보니까 생일상 사오가 되더라고요. 생일상을 사라. 오, 말을 네. 만든 거죠. 네. 네. 생일상 사라. 네. 생은 뭐냐? 되게 네.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그럼 무슨 말을 해줄지 모르겠거든. 네. 생일상 사오를 꼭 순서대로 말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생각나는 대로 생일상 사오 네. 중에서 우선 생 하면은 네. 생활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문하라고. 네. 네, 네, 네. 질문하면 상대방이 얘기한다니까요. 그쵸, 그쵸. 예, 요즘 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아 코로나 참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몇 차 맞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쉽다고요. 그냥 생활에 관한 얘기, 네. 상황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말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면 속으로 이제 또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일. 네. 일에 관한 거. 일. 요즘 하시는 네. 일은 어떻게 잘 되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망했습니다 말이에요. 네. 아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강의가 없어가지고요. 아주 힘듭니다. 네. 그 강의 업계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많이 봤죠. 왜냐면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요새 줌을 배워가지고 합니다. 이건 네. 말이 계속 됐잖아요. 네. 일거리에 대한 얘기 말이죠. 네. 그 생일상 상은 뭐냐? 네. 상황. 상황. 네. 분위기요. 아 여기 정말 이게 여기가 네이버 스퀘어라고 합니까? 네. 아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또는 카페라면 말이죠. 네. 이 카페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또 질문하면요. 아 이게 정말 이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커피맛 괜찮은데요. 네. 이런 얘기. 이게 상황, 생일상, 그다음에 사. 사는 그 당시에 사건 사고. 예. 엊그저께 보니까요. 춘천의 그 레고랜드에서 그 놀이기구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2시간 동안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말이죠. 공포감이 말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이고 행운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사건 그쵸. 사고. 예, 네. 어제 보니까 말이죠. 그 술 먹고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박치해가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던데 요즘도 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건 사고 얘기하면요. 요즘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생, 일, 상, 사, 오. 오는 뭐냐? 오락. 오락. 취미. 취미가 뭐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네. 아유 저는 뭐죠? 골프가 취미입니다 하면 골프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 요즘 최근에 어디 나가셨어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생일상 4호 다섯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먹함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는 생일상 4호가 필요 없어요. 이제 서먹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전 노벨상 감 같아요. 한 주제에 6분씩만 얘기해도 30분이 벌써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생일상 4호. 이걸 일부러 이제 외우게 편하게끔 순서를 하신 거지. 그렇죠.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뭐 바꿔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네. 네.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네. 내가 지금 속으로는 생일상 4호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도 참 말을 감칠맛 나게 네.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뭐 연애가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늘 앉아서 궁리하는 게 그건데 네네. 어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 하면은 네.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에 관해서 쭉 뽑아내요. 뽑아낸 다음에 그 첫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요. 네네. 맞춰보다가 보면은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이 되면 예를 들어 생일상 요거 되면 네네. 그다음에 생일상 맞춤으로 해볼까? 네. 생일상 뭐 차림으로 해볼까? 네네네. 그러면 림자 같은 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생일상 4호 하면 이제 4자 가지고 이제 말을 찾아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야,
사실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네. 저는 이쪽으로는 네. 아주 저 도가 텄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공식으로만 나온 거 가지고, 네. 책 한 권에 지금 원고를 탈고 했어요. 아니, 책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 한 권으로 지금 탈고 해서, 금년 가을쯤에는 또 책을 하나 낼까, 이렇게. 아, 벌써요? 벌써?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참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 예. 나는 재미가 없는 캐릭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도 재미있게 말하는 요령이 있다고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재미있게 말하라고 하면은 꼭 유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압박감이 있죠.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유머? 네. 그러면은 그거 유머거리를 뭐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 써갖고도 다닌다고 하는데 뭐 유머집도 있고 유머집도 있고 네. 근데 유머집에 있는 유머를 잘못했다가는 저질로 평가받거나 설렁해지고. 성희롱에 딱 걸릴 염려가 커요. 그리고 유머를 자꾸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아, 유머를 해야 되는데 네. 유머를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흥미진진하게만 얘기하면 돼요. 흥미진진하게 네. 재미있게만 얘기하면 돼요. 네.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뭐 첫째는 네.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 짧은 호흡. 예. 네. 말을 간단히 하라 이거죠. 길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방송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하지만 네. 절대로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짧은 호흡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도록 네. 그냥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 짧은 호흡으로 하라. 네. 두 번째는 실감나게 말하라. 아까 제가 말하면서도 꼰대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생활용어를 써야지 뭐 그 점잖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네. 안 돼요.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는 비교적 점잖게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거 구라야 그거 이런 식으로 실감나는 용어를 말하는 거죠. 실감나도록 얘기하라는 거. 네. 세 번째는 결전토정으로 말하라. 결전토정으로요? 결전토정. 결전토정. 네. 우리는 되게 기승전결로 말하죠. 아, 네네네. 기승전결로. 기승전결하니까 말이 길어져요. 아, 그러네요. 예. 도입부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전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뭐, 나중에 그쵸, 결론까지. 그쵸. 그러지 말고 기승전결이 아니라 네. 결론부터. 네. 그 다음에 전.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전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토정이죠. 토가 네. 뭐냐. 토픽.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토픽이. 예, 토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보. 예, 이렇게 결전토정으로 얘기하라. 결전토정. 네. 그 다음 재미있게 얘기하려면 네. 성공담을 말하지 말고 실패담을 말아. 실패담. 네. 그렇죠. 성공담 얘기하면 상대방은 아이 지랄하고 말이야. 맞아요. 지자랑하고 있네.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썰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요. 나 어제 어디 가다 말이지. 아이 개천에 빠져가지고 아주 혼났다 그러면 상대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실패담이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는지 네. 성공담은 사람들이 썰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을 빨아들이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대화할 때는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방송용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청취자들이 네.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분들을 빨아들이려면은 말을 힘차게 해야 돼요. 네, 텐션을 예. 높이는 거죠. 활기차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게 조용히 얘기하면은 그 흥미진진하지 않죠. 야 그게 말이야. 이게 흉내도 내가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빨아들이는 에너지를 방출해야만이 빨려 들어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전토정은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고 네. 그런데 요건 유튜브 할 때는 약간 좀 요령이 있어요. 네네. 결론부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은 네. 금방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렇게 꼬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 은근히 도입 부분을 갖다가 네. 아주 섹시하게 딱 한 다음에 예, 결론을 얘기하더라도 네. 딱 얘기해놓고 나서는 말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좋은 얘기는 좀 이따 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잡아 묶어야지.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아 근데 그 이제 실패담 성공담 얘기는 저도 이제 그 은탁교라는 콘텐츠 해보면은 저도 진짜 뭐 많은 퇴직자분들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 잘나신 분들 모시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구독자분들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 뭐하러 데리고 나오냐. 이러니까 저도 참 입장이 난처하게 있는데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실패한 걸 좋아하는구나. 예, 실패감을 좋아해요. 그런데 유튜브 네. 시청자님들께 제가 감히 권해드린 것은 네.
실패담이 나왔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성공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성공담을 얘기하면 지자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상을 바꿔가지고 왜냐 미국의 무슨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와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맞아요, 한국 맞아요. 사람이 성공한 얘기를 한 것은 왜 거부 반응을 갖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공담을 얘기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지 그 자랑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젊은 후배들하고 같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네. 지루했어요. 지루해가지고 3등칸에 타고 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열차가 좋지만 네. 가면서 뭘 하냐면은 하도 지루해서 네. 야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자기 자랑하게 하자. 오, 네네. 제가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게 하자. 네네. 그랬는데요. 자기 자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또 예, 네. 아니 자랑거리가 얼른 생각이 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할 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약간 뻥이 섞지요. 그건 조미료고 네. 그 성공담을 통해서 와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걸 억하심정을 가지고 아이 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작가님 영상을 보거나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작가님 되게 품격 있게 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이 품격 있게 말하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품격 있게 말한다는 것은 뭐 네. 워낙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아까 뭐 질문도 한다든가 뭐 결전 토종으로 해야 된다든가 네, 네. 뭐 여러 가지 다 그게 품격 있게 말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품격을 해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네. 삼독으로 또 만들어요. 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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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째는 독점하지 마라. 독점. 예, 독점하지 마라. 네. 아, 말을 갖다가 혼자서 주절주절 계속 떠들면은 품격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선. 독선. 네. 고집부리지 마라. 무슨 누가 얘기하면 특히 정치적인 얘기할 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네.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는 A라는 당을 좋아해 하면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 되는데 야,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걔네들을 왜 좋아하냐? 그 말도 안 되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국민 통합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선 네. 이 말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고집 피우면서 에이, 말도 안 되고 말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저런 의견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은 없는지를 생각해야지 네.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독설. 독설. 네. 예, 말을 해도요. 꼭 상대방이 아주 그냥 가슴을 호비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너 그랬으니까 이혼했지. 요 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이혼이 뭐 어때서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걸 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가장 아픈 데를 콩 누를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런 사람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삼독, 네. 독점하지 마시고 네. 독선에 빠지지 마시고 네. 그리고 독설하지 마시라는 것. 이 세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놓고 대화를 나누시면 네. 품격 있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대화술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설은 제가 사실 저도 약간 독설을 좀 하는 편이라서 예. 조금 이거 독설을 좀 안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네. 늘 얘기하는 게 화술보다 심술이라 그래요. 네. 화술을 갖다가 아주 무슨 요란한 화술을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네. 마음을 다스리는 심술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심술. 예, 마음의 심보가 더 중요해요. 아. 이 대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심보의 표현이에요. 심보가 못된 사람은 못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할 때 막 네.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할 때 속으로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요 생각을 하니까 네. 고개 콕 찍는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이혼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심보가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네. 화술보다 심술을 우선 마음보를 좋게 가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게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치,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잖아요. 네. 강의하면은 120분 정도를 혼자 떠들다 보면 네, 그쵸.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올 예. 수밖에 없죠. 뭐 얘기하다 말이죠. 그리고 네. 총중이 100명이 모이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100명 중에 99%가 아, 명강이었다 해도 한 사람이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청중 중에 여성 어떤 청중이 뭐 질문했어요. 네네.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답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이거 성희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99명이 그냥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네. 어쩌면 이렇게 이쁘세요? 할 때 그냥 꽉 웃고 박수 치고 맞아요, 너무 이뻐요, 막 했는데 한 사람이 수료소감에다가 네. 강사가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말한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남는 껄쩍지근한 얘기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네. 미리 사과를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말하다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이 사과를 할 때 진심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래 잘못했어. 이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로. 두 번째는 쿨하고 화끈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뭐 사실은 말이야 내 입장도 말이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사과하라는 거, 절대 변명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무조건 그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뭐뭐뭐선 내가 그게 잘못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얘기 구질구질한 단서를 붙이지 말고 화끈하게 사과하라는 거. 그러면은 예,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말실수라는 게 참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침묵의 화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침묵의 화술을. 이 침묵도 화법이에요. 아, 침묵도 말이다. 침묵도 분명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침묵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이때는 그거 거기다 대고서는 야 그건 말이 아닌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마을에 원님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싸우냐 했더니 한 사람이 말이죠. 저 원님, 이 나쁜 놈 좀 보십시오. 왜 그러냐. 4 곱하기 7이 4, 7이 28인데 자꾸만 27이라고 우깁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원님이 4, 7이 28이라고 한 사람, 정답을 말한 사람을 저 녀석을 곤장을 때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4, 7이 28이 맞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침묵을. 그럼 싸우진 않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험담이 나올 때. 예. 누군가가 이 험담이 나오고 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해야지 거기다 대고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야, 누구 말이야, 자식 나쁘더라 말이야 하는데 맞아 하고 맞장구 쳐놓으면 이게 나중에요. 똑같이 저 험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나중에 뭐라냐, 야, 걔도 말이지, 너 험담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험담이 나올 때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말아야지 거기다 대고서는 뭐 더 가담한다던가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입장이 곤란하거나 또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대화법이 된다는 거죠. 그 책에서도 이제 험담을 따로 이제 빼가지고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험담을 이제 꼭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험담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험담이라고 하는 게 남을 비난하는 게 이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이 책에 험담하지 마세요 썼는데 사실은 저도 험담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둘이 믿거니 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제 3자를 씹는 거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요. 특히 상사를 씹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그 험담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가평을 지나가는데 그 가평의 막국수, 빈대떡 막국수를 파는 아주 허름한 집에 너무 멋있는 프랑카드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빈대떡을 공짜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참 쉽게 얘기하면 기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라도에서 강의할 때 그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너무 선량한 것 같다. 제가 가평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빈대떡 집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만약 험담에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그 청중 중에 그 빈대떡 집에 고모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전라도에 누가 경기도 가평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에 그 청중 중에 고모님이 계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그 집이 내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절대 험담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그때 거기다 대고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험담을 딱 했으면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에 딱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데 네. 험담을 안 할 수 없는 입장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예,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첫째가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분위기 파악. 먼저 뭐냐? 네. A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 네. 이 친구 중에 지금 그 A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첫째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네. 앞장은 서지 말아야 돼요. 아, 앞장 서서 네. 먼저 말하지 않아요. 먼저 말이죠. 누가 그 녀석 나쁜데 말이야. 야,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 하고 이게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은 서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해야 돼요. 걔가 그 말한 그거 정말 안 좋아 이래지 네. 그 인간이 원래 나빠 이게 사람을 모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말이 그리로 들어가더라도 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그 말이 정말 나빴다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 넷째는 도끼를 품고 말하지 말라는 거. 그냥 톤 다운 해가지고 다운해서 점잖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한 발 빼기 전략을 쓰라는 거. 한 발 빼기 전략이 뭐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잖아요. 네. 아니야, 사실 그 친구도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한 발을 빼놔야 돼요. 그래야지 험담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놔라. 그런데 네. 이 전략을 쓰기 전에 네. 그렇게 통박 굴리기 전에 네. 험담은 하지 마세요. 험담은 반드시 예, 당사자에게 들어가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험담 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있어가지고 사실 네. 참 험담은 내가 안 해도 그 자리 있기만 해도 사실은 동조하게 되거든요. 부담스럽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험담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하지 않도록 네. 예, 물론 뭐 단 둘이 있을 때 험담하는 것만큼 통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 상대방에게 들어갈 뿐 아니라 네. 어느 순간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험담했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다가 이제 어느 날 A를 만나면 네. 괜히 게름직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벌써 그게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걸 묘하게 알아차립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로 그걸 커버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NQ가 알아냅니다. NQ가 제가 만든 말이에요. NQ, 눈치지수. 눈치지수.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눈치가 네. 얘가 지난번하고 좀 묘하게 좀 나를 좀 얘기하는 게 좀 꺼리껴진다 이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절대 험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뭐 저 만났을 때 말씀하셨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들과 많이 어울려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참 어려워요. 뭐 예. 젊은 세대도 어렵지만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세대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소통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젊은 사람하고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려면은 몇 가지 마음속에 네. 이렇게 집어넣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젊은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더니 지난번에는 젊은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나이 든 사람들의 하나의 전 행동 규범처럼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일부러 말을 적게 해봤어요. 네네. 말을 적게 했더니 자꾸만 뭐라냐면 어디 편찮으세요? 아, 더 불편하죠. 네. 아니, 어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네네. 아니요 우울하지 않은 나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어. 네. 아니에요 그전하고 다른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말을 적절히 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노인들로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을 적절히 해야 되니까 첫째는 젊은 사람하고 말할 때
조급하게 말 허리를 끊지 말라는 거. 아까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발 좀 말 허리를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라는 거. 끝까지 들으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허리를 끊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잘 들어줘야 돼요. 진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진짜로 잘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알았어. 나이 들면은 입은 닫으라고 하니까 그냥 입만 닫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젊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안하라는 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안하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거. I 메시지. 아주 유명하죠? I 메시지. 그러니까 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런 내 생각만 얘기하라는 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내 생각만 말하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꼰대식 말투를 버리라는 거. 꼰대식 말투가 뭐냐면요. 꼭 이렇게 쫙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거 왜, 또 그러고 말꼬리를 길게 늘리잖아요. 그건 말이지,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꼰대식 말투를 버리라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르신은 말 상대가 되어도 남겠다는 느낌을 주도록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책 제목에서 이제 50이 들어간 게 이제 꼰대의 기준이 되는 나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기억해야 될 여섯 가지가 있으시다고. 이 책에 제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꼭 기억해야 될 6계명을 그것도 역시 또 계속 이 관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참갑이나 주소. 참갑이 달라 이겁니다. 참갑이나 주소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첫째, 참견하지 말 것.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는 것 정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잠깐만 뭐 그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뭐 나 자기 일도 아닌데 자꾸만 참견하게 되니까 싫어하죠. 그다음에 참가 가는 참견하게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죠. 훈수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가 비는 뭐냐 비난하지 마라. 자꾸만 이게 가르치면서 이게 가르치는 게 그래요.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주면은 꼰대라고 안 하죠. 근데 꼭 그 가르치는 게 상대방을 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꾸만 비난하려고 하니까 참가 비 나는 뭐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렇게 그 캐캐 먹은 나 때는 말이야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참가 비나 주 주절주절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소는 뭐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참갑이나 주소 요거 마음속에다 담고 말씀을 나누면은 젊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어르신이다. 저 정도 되면 꼰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꼰대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거부반응을 갖지 마세요. 그냥 요새는 서른 살 돼도 꼰대 소리 듣잖아요. 아니, 젊은 꼰대라고 하죠. 요즘에 어느 회사에 가서 강의했는데 사장님이 35살이에요. 아 진짜요? 네, 사장님이 35살인데 또 얼굴이 동안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여. 거기다 등치도 작아요. 작으니까 어린애 같더라고요. 막말로. 그런데 강의 끝난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아 요새는요 회사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뭔 말만 하면 아유 꼰대예요 꼰대예요 그런다는 거죠. 35살만 돼도. 그러니까 요새는 뭐 꼰대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상투어예요. 그냥 나보다 선배면은 아이 꼰대 이렇게 돼서 꼰대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에 너무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선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좋은 어르신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조금만 다듬으면 그다음에 뭐 꼰대 그러면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죠. 그래 나 맞다 꼰대다.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가님은 이 언어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아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법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된 거예요? 아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연수원에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썼던 책이 강의는 어떻게 할까를 썼어요. 그러니까 연수원에 근무하면서 거기 있는 강사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죠. 관찰해가지고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농협에 있었으니까 금융 창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하고를 이제 상대할 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래서 대화법에 관한 책을 쓰고 그래서 제가 이 화술에 관한 책을 10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 때로는 말이죠.
그 스피치를 한다 하면은 네. 또 이렇게 누가 이게 연설을 하면은 네. 흉내도 내봐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해가면서 네.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네. 또 이승만 대통령 흉내도 내면서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도 해보고 네. 자꾸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아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 가족들하고 얘기할 네. 때도 누가 아버지 저 말허리 끊지 마세요 하면은 이 젊은 녀석이 말이야 이 자식 녀석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아 그런 거구나 요걸 갖다 또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님 이제 사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떠오른 이미지가 되게 추진력 있고 네.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고 네. 약간 좀 그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 권위 네.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작가님과 뭐 짧게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네.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 네.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성격이신가요? 바뀌신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예, 직장 생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저 리더로서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고 네. 어느 자리에 가면 네. 거기서는 또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하도록 나름대로의 예, 수칙을 만들죠. 아,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제가 점잖게 강의해 봐요. 네.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의할 때는요. 네. 제가 셔플 댄스도 배웠고.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싸이의 말춤이 유명할 네. 때는 제 돈 들여 가지고 싸이의 말춤도 배워 가지고 실제로 강의할 때 쳤어요. 요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네. 그렇게 막 춤도 추고 했더니 어떤 분이 네.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 예, 안 좋다는 식으로 약간 좀 안 좋게 쓰셨어요. 아, 근데 제가 속으로 절 네.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왜냐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데 점잖게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해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입니다 이제부터 하면은 벌써 안 되죠. 그냥 나가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뭐 별거 다 해요. 뭐 저 네. 요즘 유명한 그 저거 있잖아요. 저 네.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에서 하는 소울리스샵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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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리스샵 보면은 예. 그저 그 아마존 네, 네, 네. 익스프레스 네. 제가 그걸 보고는 이 책 선전을 저 혼자서 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보면요 아 마 아 존조로 존존존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네. 보고는 아 존조로 존존존이나 존이나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주 존조로 존존존 채채리 채채채 해가지고 찍었어요. 아.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아, 별거 다 합니다. 네. 아, 그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또 실천하고는 사실 또 이제 별개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얼마나 좀 뭔가 훈련 연습을 하면은 예. 뭐 작가님처럼 말을 좀 부드럽고 예. 품격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훈련받는 것이 한두 해 훈련받아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화술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화술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뭐 해서 말버릇을 고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원에 이 책을 쓸 때는 그래요. 책을 쓸 때는 훈련받으면 된다 이렇게 씁니다. 네, 저도. 네, 그래, 그쵸, 네. 근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타고납니다. 그런데 네. 타고난 화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잘잘잘잘 유창하게 하는 화술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품격 있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말은 이거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죠. 훈련보다도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말허리를 자르지 않는다던가 또는 칭찬한다던가 잘 들어준다던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질문으로 말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얼마든지 말을 상대방이 볼 때 잘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말을 천천히만 해도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이니까 말을 빨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말을 천천히 네. 천천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목소리가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소리도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말을 막 빨리빨리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지가 혼자서 말을 주절주절 많이 하는 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지 말을 천천히만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네. 이왕이면 광고하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네. 모든 정성을 아주 듬뿍 집어넣은 그런 책이라는 것을 네.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관일 채널을 비롯해서 또 오늘 여기 이 유튜브 채널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면서 뭔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건승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